우리 예원의 모든 사역자 조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오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있는 우리 경기 3대 교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참 반갑고 또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은 우리 안중송탄에서도 오늘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우리 8개 대교구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예원의 사역자 조장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또 언약을 굳게 붙잡는 가장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 미리 드린 교재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운동의 디자인입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실 때 유업을 잇는 삶을 삽시다. 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유업을 잇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유업 이을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유업 이을자로서 유업을 잇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운동 집중 훈련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현장 살리는 디자인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단어에는 이제 현장의 의미가 들어있죠. 네, 편집, 설계, 디자인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번 더 운동을 이제는 결단하는 것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현장의 응답을 보셔야 되고 이 현장화의 축복과 맛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예원의 모든 우리 사역자 성도 여러분이 현장의 맛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현장의 맛을 보면 다르다. 그죠? 현장의 축복.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사역자 조장님들은 이제 나 혼자 현장 가야지 이 수준을 넘어서서 누구를 데리고 갈까? 누구를 좀 눈열어줄까? 이런 수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현장의 맛을 보았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대학생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일반 학부를 다녔고 신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한 교회 한 10년 떠났다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한참 은혜 받을 때 너무 구원 받은 게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예배 훈련 막 다 따라잡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때 당시 전사님하고 또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신방 간다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 저 신방 가는데 같이 저는 이제 교회를 거의 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으니까 나도 한번 따라갈까? 저도 따라가도 되나요? 너 따라와. 근데 그때 당시에 뭐 평일날 누가 뭐 대학생이 교회 오는 일도 없었고 뭐 신방 가는데 그죠? 교구 신방 가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대학이 따로 움직이지만 없잖아요. 갔는데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맨날 강단으로만 듣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야 현장은 어떨까? 뭐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 어떨까? 막 이러면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그 성도가 그 집사님이 딱 가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우 왜 집사님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뭐 어려운 일 있으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하면서 이제 대화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는요 우리 저 엄마가 맨날 나 키울 때 맨날 반찬을 계란 후라이 반찬만 해줘가지고 자기는 그게 상처가 됐대.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네모난 벤또 있잖아요. 벤또. 그것 싸고 다닐 때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계란이 위에 하나 딱 얹어져 있으면 야, 막 어?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즘 애들은 렘넌트들은 뭐 전혀 이해를 못 하지만. 근데 저는 놀라운 게 계란만 매일 해 줘서 자기는 그게 상처 받았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현장의 성도들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예. 네.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힘 빠져 있구나. 그런데 이 복음이 뭐길래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강단 말씀으로 예배 한 번 딱 드렸을 뿐인데 예배 딱 끝나니까 이 집사님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복음의 위력이 놀랍구나.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재밌더라고요. 저는 현장 가는 게. 그 어디 간다 그러면 전 무조건 따라갔어요. 어디 가세요? 전도하러. 저도 좀 갈게요. 그럼 뭐 다 따라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뭐. 말씀 확인되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역자 주장 여러분이 내가 뭘 열심히 하기 전에 흐름만 잘 타도 됩니다. 흐름 속에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흐름이냐? 지금 강단의 여러 가지를 볼 때 흐름은 감사입니다. 감사. 이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시대에 위기 시대에 감사를 놓치지 마라. 뭐 어떤 감사입니까? 가장 먼저 구원의 감사.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 율법 아래서 율법의 죄의 종노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절대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네. 나는 절대로 이 죄가 자꾸만 이게 죄네. 죄인 걸 알겠는데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절대 무능함과 함께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필요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리스도 답이 없이 우리가 율법 아래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셨구나. 이 감사를 늘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 신분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할 수 있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이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귀 자녀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과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 아들, 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제 오늘부터 우리 예원의 모든 사역자 조장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거. 이 축복을 신분에 걸맞게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렇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발버둥 치면 안 되는데 다 전능자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뭔가 달라요. 뭔가 문제 사건 속에서도 응답을 받고 평안하고, 그렇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에 걸맞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원의 정말 우리 다락방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모델적인 우리 예원교회 사역자 조장이라면 좀 본부의 우리 전체 흐름도 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24 하면 됩니다. 24. 그럼 뭘 24 하면 되냐?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24. 근데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산업 현장에서, 지역에서, 내 직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절대가 나와요. 그게 오직이요, 또. 그러면은 내가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오직을 발견하면 그거는 당연히 2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유일성. 그럼 이게 어떤 응답으로 이게 발전됩니까? 영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확장, 제자, 영혼 구원, 교회 축복, 렘넌트. 그래서 이런 재창조.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셉이 오직 누렸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임마누엘.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다 역사 일어나요. 뭐가 되죠? 밭의 채소도 복을 받고 이제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재창조. 그 다음 뭡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노예 신분에 우리는 절대로 이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죽일려면 죽이라는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풀무불 아래서 안전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총리로 복음 전하고 또 다니엘 세 친구들도 온 바벨론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재창조 역사.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핍박과 순교의 위협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유언같이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오직 성령 충만 한 가지만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이제는 성령 충만, 약속하신 성령 충만 임했죠. 왜? 주신다고 했으니까. 25. 그래서 어떻게 됐죠? 237 복음화는 증인, 로마 복음화의 영원의 재창조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나오는 그 최근에 나오는 말씀의 흐름.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아직 복음 그리스도 누리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릴 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현장에서 내게 주신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오직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25응답이 와요. 하나님 나라. 그게 뭐예요?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는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럼 이제 내 현장에서 내가 증인됩니다. 이건 뭐예요? 정복자의 기도. 예. 이게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게 뭐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런 전체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또 우리 정말 영광스러운 예원께 사역자 조장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내가 누릴 24는 뭐냐? 그렇죠? 요셉, 다니엘 이건 초대교회 얘기인데 그럼 내가 요거를 어떻게 누리냐를 내가 붙잡고 적용해야죠. 그러면 내가 사역자 조장으로서 오직 이거는 이제 우리의 직분과 현장입니다. 구역지교회 그리고 사역자라는 직분, 조장이라는 직분 속에서 그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운동으로 현장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사역자 조장된 나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강단에서 그 복음의 힘이라는 강단 말씀 속에서 이 한 번 더의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강단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이니까 그냥 가신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은혜와 힘을 받고 이제 또 가야죠.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내가 사역자 조장으로서 어떤 24를 해야 되냐, 그 말은 어떤 편집을 해야 되냐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찐 복음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사, 이걸로 24 편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내가 이게 안 되고 어떻게 현장을 나가겠습니까? 내 자신이 힘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또 금요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한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시대 살릴 사무엘을 한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1,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 2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쁨은 물론 아들 주신 것도 기쁘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그게 완전 복음의 근본을 누린 사람이에요. 한나가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사역자 조장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찐 복음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24시 먼저 행복으로 누리고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째라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찐 복음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있으면 내 삶 속에 설계가 되어집니다. 설계가 뭡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됩니다. 지금 이 한나가요.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저 분인 나는 자식이 있는데 나는 자식이 없다고 어떻게 했냐. 문제. 이걸 원통에 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인도를 잘 받은 건 무엇이냐? 이 문제와 원통함을 가지고 남편 엘가나한테 하소연을 한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사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병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뭐 미움과 또 원망과 뭐 이런 걸로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요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설계.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 내 소견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한 거예요. 이 한나 이때가 지금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다 자기 소견대로 살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3, 60일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라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사역자 조장 여러분이 이제는 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제는 사람 바라보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기도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한나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이것도 맞지만 한나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셨다. 우리 예원의 모든 사역자 소장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만 발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입니다. 이제 한나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아, 내가 내 자식 아들이 아니라 이 시대 살릴 나실인이구나. 정말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타락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을 나에게 나를 통해서 보내시려고 내 태를 막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문제 사건을 겪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시대 살릴 선지자 사무엘을 딱 보내신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제 서원대로 그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보냈는데 하나님은 또 보너스를 주셨죠. 아들 셋과 딸 둘 다섯을 보너스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디자인이 됐습니까? 이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 각성이 되어지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고 이제 사무엘이 사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을 다 순회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순회 사역.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사역자 수장 여러분이 이제 한나의 언약 굳게 붙잡고 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내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디자인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 문제 사건 속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 찾으면 된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역자 소장 여러분이 맨날 내 문제 빠져가지고 근심 걱정할 신분이 아니고 이제 전능자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한나처럼 응답 받으면 그 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 번 더 운동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237 빛을 비추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비대면 교회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원의 사역자 조장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적인 모델적인 복음적 언약적 예원교로 보내신 것을 너무나 축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집중훈련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나오셔서 또 포럼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 사역자 주장님들이 거의 뭐 저 여자분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야, 우리 정말 한국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 또 우리 예원의 우리 여자 중직자 성도님들이 정말 축복받으셨구나. 이런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한 번 더 운동.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를 찾아가셨는데 뭘 하셨습니까? 다른 건 말씀 안 하셨죠.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세 번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이 2인 1조로 가셔서 물론 내가 뭐 진짜 뭐 메시지를 뭐 멋있게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마음 문이 열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들고 가셔야 되냐?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손 한번 잡아주고 정말 한번 안아주고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네. 가서 뭐 잔소리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경청.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이제 쭉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들어주는 게 또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주면 이 사람이 홀가벼해지니까 이제 또 은혜 받고. 그렇죠? 뭐가 이게 나와야 들어가니까. 이게 다 자기 나와야 이제 말씀 들어가니까. 그렇죠?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말 한마디라도. 그렇죠? 말 한마디. 따뜻한 말.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 유업일자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편지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 중에 여러분이 헛걸음이 헛걸음이 아닌 것이. 그죠? 없으면은 내가 준비해간 편지나 선물을 딱 남겨두고 오니까 더 감동이 되잖아요. 아, 내가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 편지하고 선물을 놔두고 가셨네? 더 감동되지 뭐. 그죠? 더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아우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네, 요거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우리 예원의 모든 사역자 조장 여러분이 2인 1조 가셔서 뭐 메시지 준비할 거 없어요. 네. 내가 이번 주 받은 강단 말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단 말씀 얘기 좀 힘 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렘넌트 출신이고 제가 뭐 그 이렇게 평성도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구역을 맡았다거나 이런 경험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받았던 작은 응답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이 적용하고 이제 도전 받으시라고 좀 제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응답을 좀 나누면 이제 제가 대학생 때 막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이제 교사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한 3명 정도 이렇게 맡았는데 저는 뭐 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나 같은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이 귀한 렘넌트 영혼들을 맡겨주시니까 그럼 내가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언약 잡고 일단은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이제 다락방도 하고요. 뭐 메시지 없어요. 그냥 뭐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주일날 안 나오면 이제 찾아갑니다. 주일 예배, 주일 학교 예배 끝나면 찾아가요. 그러면 어떤 집은 이제 믿는 집은 이렇게 뭐 전화만 해도 다음 주에 갈게요 이렇게 뭐 부모님들하고 인사가 되고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불신 가정에서 온 애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교적부 뒤져봐서 이제 주소가 있으니까 여기를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일단은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남의 집에 이게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떨리더라고요. 나는 평상시에 누구한테 전화도 안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너무 저는 감사해.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뭐라고 하셨죠? 뭐 이렇게 이제 너무 저 달라졌다고 하신데 저도 그런 과였기 때문에 저는 뭐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 게 힘들고 옛날 지하철 그 표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자판기가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근데 전화를 하려니까 남의 집에 전화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 내가 지금 전화를 합니다. 전화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의감을 꺾어달라고 막 한 5분 기도하고 이제 전화 딱 처음으로. 그런데 이 불신 가정에 전화하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쏴붙이는지. 전화하지 마세요. 교회 뭐 어디라고? 그런데 제가 안 되겠다. 가서 내가 진짜 물벼락을 맞고 소금을 맞더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왜? 이거 그래도 내 양이잖아요. 근데 이거 온단 말이에요. 교회 빠졌어. 제가 딱 이제 주일 오후에 예배 끝나고 그 주소 보고 가는 거예요. 대학생 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소 보고 버스 타고 거리가 꽤 있더라고요. 버스 타고 내려서 주소 물어봐서 여기 어디예요? 주소 물어서 탁 이렇게 가는데 그 가는 발걸음이 뭐 기쁘기도 하면서 좀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진짜 두번호 또 전대도 필요 없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면서 가서 이제 벨 누르고 만났는데 뭐 문전박대 당했죠.
혼전박대 당하고 나오는데 그때 당시 그 아이가 한 2, 3학년쯤 되는데 애가 이렇게 따라 나와서 그래도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수줍게 나와서 이렇게 미안해 하더라고. 괜찮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와.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반 선생님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 막 저 교회에서 막 지네끼리 떠들고 하는데 우리 반 선생님은 달라요. 얘네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1년이 끝나고 이제 반을 올려 보낼 때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셨죠. 딱 보니까 걔네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배가 부흥이 돼가지고 이렇게 위에 학년으로 이제 올려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맡겨주신 구역, 구역 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 그죠? 한번 집에도 한번 찾아가 보고 만나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강단에서 주신 것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받으시기 바라고 이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열골을 맡기시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목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열두 제자, 70인 제자들 다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2인 1조. 그래서 우리 많이 느끼실 겁니다. 혼자는 못하지만 같이 갈 때 팀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인 1조 캠프를 했는데 여기서 뭘 했냐?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제자를 찾게 되었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제자가 찾아지는 그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수요예배도 때도 나왔는데요. 바울팀. 이 바울팀도 뭘 얘기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지역을 책임질 제자를 찾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전도운동할 시스템을 이제 계속 세운 거죠. 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 주장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강단 말씀대로 성도들을 이제 연약한 자들, 장당열석자들, 새가족들을 쭉 돌다 보니까 또는 전도대상자들을 돌다 보니까 어떤 데는 거부하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너무 갈급하게 말씀을 받고 또 계속 좀 다락방 해달라고 이런 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 저희 대교구만 하더라도 그걸 제가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사역자 주장 여러분이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2인 1조 쭉 돌면서 한 번 더 돌면서 이제 갈급한 자들 이제 말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다섯 기초 깔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4천 말씀 운동을 위한 말씀 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예, 4천 개를 채우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이 사람들 결국은 다 다락방 들어가야 되고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예, 분명히 아시고 이 2인 1조 캠프와 함께 다섯 기초를 잘 여러분이 까시기 바랍니다. 절의 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참고하실 것은 동행. 이 바울은 혼자 안 다녔어요. 항상 뭐 신라 또 누가 의사 누가 디모데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브리스길 라굴라 그러면서 눈 열어주고 딱 사역자로 심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래서 사역자 우리 예원의 사역자 조장 정도라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이제
제작감을 동행시키시면서 세 가족을 동행시키시면서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눈 열어주면서 제자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자도 심고 사역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나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언약과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붙여주시고 제자를 붙여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자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의 CVDIP입니다. 결국은 한 번 더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내 삶의 디자인이 되는데 결국 내가 사역자 조장으로서 전도자로서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직분 현장을 통해서 평생의 CVDIP가 그려져야 돼요. 예,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그려져 나가야 돼요. 발전되어져 가고 그래야 여러분이 또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의 영원한 커버넌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 하나만 알았는데 이 사실을 알았을 뿐인데 내가 모든 12가지 문제 죄와 흑암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았구나.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됐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 이걸 해결할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 지역을 살릴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비전이 뭡니까? 237을 맞는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 복음화. 하나님이 나를 왜 예원교회로 왜 이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지역 복음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 지역 복음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드림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구역지교회입니다. 구역지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예원의 사역자 조장이란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냥 뭐 구색 맞추려고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런 너무나도 소중한 구역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구역지교회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도 잃지 아니하였듯이 정말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남긴 것처럼 충성된 종의 응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역을 통해서 누릴 것이 뭐냐? 좀 안 보이 위에다 쓸게요. 여러분의 구역 지교회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가 다락방 임하였던 다섯 가지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 또 이제 열다섯 나라의 문이 열리고, 또 이제 성령 충만 임하는 말씀 성취 역사, 그리고 삼천 제자. 그리고 현장 변화 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구역 지교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먼저 어디 가라고 하셨죠?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여러분이 먼저 연약한 성도 또 새가족 장당의 열석자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디 갑니까? 전도 대상자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구역 지교에서 이제 이 드림이에요, 이게. 저는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구역 사역에 대한 또 그런 간증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바쁘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평성도 시절에 또 장로하시면서 이제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사업체도 뭐 몇 개 하셨는데. 근데 지금 너무나 중요한 계약권이 있고 그 계약을 하려고 지금 저 거래처 사람이 왔는데, 고객이 왔는데, 교회에서 전화 왔대잖아요. 장로님, 어느 구역에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구역장이 없습니다. 좀 구역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아도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 계약권이 이제 어마어마한데 와 있는데, 어떡해요? 아, 좀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좀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우린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은, 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 고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해놓고 가셔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오셨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아, 정은주 저 사장님, 당신은 정말 그 사람이 자세가 됐네요. 신앙생활도 이 정도로 올바로 한다면 당신과 거래해도 우린 너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계약도 되고 그분이 어떻게 했다 그죠? 교회 이제 등록에 교회 왔댔잖아요.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다고 교회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응답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토요일 오후마다 몇 년을 그 뭡니까? 구치소 사역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종의 순교입니다. 예. 왜냐? 매일 바쁜 삶을 사는데 그 우리 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또 바쁘잖아요. 근데 토요일 오후에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도 현장 갔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순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경제를 안 주시고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 주장님들이 이런 언약 붙잡고 되어지는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뭡니까? 이미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지역 복음화 구역 지교회라는 이 비전과 드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이냐? 이제 우리 주일날 그 중직자 대학원에서도 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강단 말씀과 본부 전체 말씀과 그 다음에 매일 나오는 기도 수첩 요 세 개만 딱 따라가면 완벽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추가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강단 말씀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현장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게 뭘 말하냐? 이게 여러분 지역 모임, 뭐 구역 지교회 예배, 뭐 미션홈, 다락방 지교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가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왜냐면 우리 예원교회 지역에 적용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대교구장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요걸 놓치면 안 돼요. 같이 딱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내 현장에서 15나라 문 열립니다. 에이, 목사님, 뭐, 구역에서 뭐 15나라가 열려요.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이 없습니까? TCK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열리고 있다니까, 지금. 그걸 놓쳐서 그렇지. 그러면서 3천 제자의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거의 없습니다. 3천 제자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이거는 여러분 구역 안에 모든 성도가 다 문이에요.
요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유, 저 성도가 뭘 무슨 하겠어. 그건 내 착각이에요. 다 은혜 받아보세요. 다 힘줘보세요. 요 아무리 연약한 성도 다 문이라니까 그게. 그게 다 열린다니까요. 그게 삼천지의 역사입니다. 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요. 그러면서 증인.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2, 3, 7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구역을 통하여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랙티스. 여러분이 어떤 실천과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 도전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뭐 딴 게 없다니까요. 이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제 오로지 그리스도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영혼과 현장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대교구에서는 그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작년에는 40일 감람산 집중훈련을 했고 올해는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열흘 집중훈련을 했는데 그때 욕을 했어요. 모든 지교의 구역마다 오로지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 막 이게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그 연약한 성도님들이 현장 나가겠다고 팀을 짜더라고요. 스스로. 저는 놀랬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안 움직이던 지역들이 여기서 딱 진짜 이 은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실천을 하면 됩니까? 이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도하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 이걸 여러분이 교회 흐름과 맞춰서 2인 1조 캠프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이게 지금 4,000개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제는 여러분의 지역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지역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학교마다 다 말씀 운동이 깔려야 돼요. 네. 말씀 운동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이 언약 잡고 예, 정말 이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4천 개 채우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의 구역 지역교회와 이런 모든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그루터기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제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죠? 앞으로 환난과 어려움은 더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하셔야 돼요. 그루터기는 남는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는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와 렘넌트들이 이제 지역 복음화 237 복음화를 향하여 여러분의 사역에 그것을 발판 삼고 나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또 저희 대교구에서 곳곳에서 또 지교회 운동하면서 제가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전사님들이 올려주시는데 한 지교회는 이제 기도하면 물론 이제 다른 지역이나 교구들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많이 못 모이니까 현장에 한 두세 명 모이고 나머지는 이제 줌으로 지교회를 이제 생방으로 같이 하는데 이제 매주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놓고. 근데 전도 대상자 중에 중국에 사는 어떤 저 뭐 동생인가 언니인가가 있었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이 매주 모여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식구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마침
그 지교에 있는 바로 그 동네로 이제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교회로 올 거다 이런 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중단 없이 지역 복음화 또 237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항상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역의 성도들을 이제 치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무조건 미션홈 되시기 바랍니다. 네. 뭐가 돼야 되냐? 가약 만사성이 돼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언약을 안 붙잡으면 가정에 이 361 흑암운동 공허가 들어온다니까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사역이 됩니까? 그렇죠? 첫 번째. 참고하고 들으세요. 남편. 대부분이 이제 7, 8% 이상이 다 여자분들이니까. 남편에 대한 언약은 뭘 잡으셔야 되냐? 많이 있겠지만.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너희는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집에서는 저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다 버립니다. 분리수거 다 하고, 그죠? 근데, 자, 그 다음에 일단 아내. 그럼 아내의 언약은 뭐냐? 아내의 언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언약은 뭘 잡아야 되냐? 에베소서 6장 4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해라. 예, 말씀으로 힘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은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100% 못 지켜도 알고 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마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의 가슴에 내가 아 맞다라고 생각만 해도 가정의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치유가 돼요. 치유가 돼요. 여러분이요, 요즘 있죠? 우리 예원교회 사역자 조장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막 여자들이 막, 그죠? 남편을 갖다가 막 다 눌러버리고 막,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정이. 평안이 없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잘, 여기 뭐 남자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설명,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자녀는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가정에서도 제 아내한테 말하는 거는 애를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라. 항상 저는 얘기하는 게 공부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너는 은혜 받고 기도수첩하고 성경 말씀 외워라. 그럼 아빠가 책 사줄게. 그 애는 저는 막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이 하나님 주신 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늘 경제의 증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역자 조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먼저 응답을 딱 가지고 성도들을 답 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헌금 생활.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때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렇죠? 이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계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예,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한 18년을 쉬었어요. 성전 건축이 18년이 멈췄어요. 그때 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한번 기억해봐라. 예. 여러분이 성전 본당원당과 이런 부분에 내가 중심이 조금 놓쳤을 때 내 경제가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이제 그 언약, 성전의 언약을 회복한 그때부터라고요. 이런 언약을 누리시고 또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헌신, 이제 헌신의 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여러분이 예배 집중, 그리고 이제 훈련의 흐름을 계속 타시면서 나만의 깊은 시간, 이것을 정말 누리시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이제 영적 살까기 다 이제 갱신하고 버리시고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번도 운동의 디자인 응답 누리시고 그리고 유업 2일자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